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많이 바쁘실 텐데 네.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? 소속사 이제 연예기획사에 들어가서 쪽에서 이제 아티스트로 좀 활동은 하고 있고요. 새로운 뭐 프로그램 미팅도 좀 하고 있고 행사 나가거나 아니면은 아이템들을 좀 구축하는 데서 서로 지금 회의들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행사들을 할지 뭐 이런 것들 좀 서로 얘기 나누고 있어요. 그럼 연예 소속사에 들어가서 프로그램까지 기획을 하면 뭐 커피 쪽을 기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? 처음에 들어가기 전부터 커피 쪽 만들려고 뭔가 아직은 명확하게 뾰족하게 뭐가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원래 그전에 뭐 쿡방송, 먹방 이런 식으로 지금 성행하고 있잖아요. 근데 외국에서는 뭐 칵테일 쪽이나 이런 방송들이 이제 성행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미리 발맞춰서 준비하고 있어요. 오,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그럼 그게 우리가 아는 뭐 SNS 온라인 채널인가요? 아니면 뭐 이렇게 지상파 채널? OPP라고 하죠. 이제 그 넷플릭스나 이제 그쪽들 조금 바라보고 있고요. 그러니까 지상파 쪽도 이제 단순히 뭐 유튜브나 SNS 용은 아니네요. 네, 그 정도 용은 아니고 방송 쪽으로 지금 바라보고. 아주 기대가 큽니다. 잘 나와야죠. 해야 되는데. 이제 유동커피 이제 소속 대표인 건 아시겠지만 이제 그 유동커피 브랜드 하고 그다음 또 다른 브랜드들도 구축을 해보려고 해서 브랜드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유동커피 말고도 좀 다른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바쁘신 분인데 WMF 여기 지금 앰버서더도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. 네네. 그 인연은 어떻게 생기신 거예요? 제일 처음에 이제 대표님하고 교류가 됐던 거는 이제 2020년도에 올해 바리스타로 선정됐을 때 대표님이 이제 올해 바리스타 트로피를 주셨었거든요. 그때 이제 첫 인사 이제 제대로 대표님 눈에 제가 들어오지 않았나 싶어요. 네. 단순히 사업적인 거 외에 다른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게 어쨌든 일이 또 같이 해서 재밌는 것도 있고요. 사실은 그리고 아이템이 너무 좋았고 WMF 두량 팀들이랑 같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일들이 좀 더 쉽게 풀리는 것 같아요. 단순히 돈만 줘서 하는 앰버서더였으면은 안 했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굶어 죽을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. 예. 요즘에 앰버서더를 계약을 하는 커피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.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어떤 쪽이 있을까요? 예전에는 커피를 잘하는 사람들의 기준점이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그 사람 커피 카페에 어떤 머신이 있는가 아니면 어떤 그라인더가 있는가 장비가 어떤 게 있는가에 따라서 이런 장비를 사서라고 자랑하는 시대였었거든요.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조금 이제 반대가 된 것 같아요. 왜냐면 아까 상향 편중화 되면서 그전에는 카페가 이 회사의 브랜드 걸 의존을 했다라면 요즘은 브랜드가 어떤 이제 바리스타의 업적이라든가 그 바리스타의 영향력을 보고 이제 앰버서더로 이제 선택을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 머신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걸 대변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조금 더 시장에서 알릴 수 있는 것들이 앰버서더이지 않나. 그래서 저는 오히려 메뉴 개발이라든가 거기에 상황에 맞게끔 이제 머신을 추천을 해야 된다고 내가 만약 여기 앰버서더라고 해서 이 머신을 추천하거나 무조건 좋아요는 저는 좀 잘못됐다라고 사실은 보고 있거든요. 바리스타라고 해서 앰버서더라고 하는 건 되게 달콤하고 되게 이제 영광스러운 자리이긴 해요. 그런데 이제 멋모르고 나와서 사진만 찍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. 나와서 그냥 뭐 어떻게 커피만 추출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죠. 그럼 보시기에 이 WMF의 가장 큰 장점은 뭔가요? 가장 큰 장점이요? 이게 제가 입으로 얘기하기 좀 부끄럽긴 한데 사실은 이제 뭐 앰버서더니까 네. 가장 큰 장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는 WMF를 전자동 머신이라고 사실은 소비자들한테 표현하지 않아요. 그냥 저희 주위에 측근에 있는 사람들한테도. 왜냐면 이게 전자동과 이제 자동, 이제 반자동의 그 사이에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. 아직은 바리스타 팀들이 전자동에 넘어가는 것을 아직 원하지도 않은 팀들도 있고 그걸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물론 있고 접근하지 못한 영역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 때문에 이제 안 하는 건데 사실은 그 사이에 있는 머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부에 있는 그라인더와 외부에 있는 그라인더를 둘 다 사용할 수 있다. WMF를 결론적으로 오랫동안 했던 바리스타로서 이제 전자동에 대한 것들이 되게 좀 두려움이 컸거든요. 근데 그 전자동 시장에 넘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제 키 역할을 하지 않나. 왜냐하면 반자동도 아니고 전자동의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니즈를 이제 맞춰줄 수 있는 머신이라고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거쳐가는 하나의 다리이지 않을까. 그게 이 시장 상황과도 같이 맞물리는 것 같아요. 네. 보면 예전에 보면 거의 모든 프랜차이즈 커피 회사들이 반자동 머신들이 다 썼단 말이죠. 그렇죠. 근데 지금은 특히 이제 프랜차이즈에서는 더더욱 이제 전자동을 이제 선호하고 있는 이쪽 스페셜티 쪽에서도 이제 머지않아 그런 전자동의 시대가 온다고 보시는 건가요? 저는 원래 더 빨리 왔었어야 되나 생각은 하고 있어요. 근데 지난번 월드라떼 챔피언십에서도 이제 전자동 이제 커피 머신이 채택이 됐었고 머신이
전 세계에서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프랜차이즈 회사들이나 이제 다른 커피 회사들도 이 추출의 안정성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일반 반자동의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 것들보다 사람보다 더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채택을 하고 오히려 이제 조금 더 당당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말씀 감사드리고 끝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? 지금 커피 시장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경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슴 아픈 얘기도 들려오고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단단해지고 좋아지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다 같이 열심히 해보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저희 WMF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린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인터뷰 감사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